이재명 의원이 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어요. 아 만나셨어? 찾아갔어요. 양산인가? 어디 가서 이제 가셨는데 왜 갔을까? 왜 만났을까요? 가장 큰 거는 예의일 수도 있고 존중일 수도 있고 존경일 수도 있겠지.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근본에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계시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따르는 지금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도 있고 뭐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인연이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힘을 더 얻기 위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은 또 반대로 또 지금 집권당이나 현 정권에서 없는 거 털어대고 지랄들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겸사겸사 두 분의 힘을 합치기 위해서 또 그런 차원에서 만나지 않았을까 싶네. 그러면 이 두 분이 궁합이 좀 괜찮아요? 막 띠적으로는 좋은 궁합은 아니야. 아, 그렇다고, 좋은 궁합은 그렇다고 해서 나쁜 궁합은 아닌데 근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두 분의 생각 자체가 나라를 걱정하고 현세를 걱정하는 그런 마인드는 똑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시너지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만남이 진작에 있었어야지 진작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잘 됐다 싶어. 아, 잘 된 거다 만남이? 정말 튼튼하게 탄탄하게 가는 거지.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는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의 사람이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힘을 합하는 쪽에는 정말 잘 만나신 거지. 그 만났다는 자체 하나만 물론 대외적으로 만남이 이렇게 이슈가 됐지만 뭐 유선이나 전화나 이런 걸로 많은 대화 안 하셨겠어 그 전부터. 근데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민주당이라는 이거와 이런 세력들의 힘을 모으고 단합하는 의미에서는 정말 잘하신 거지. 이런 만남을 자주 가져야 돼. 그래야 현 정권이 떨고 또 여당에서도 긴장하고 할 수밖에 또 민주당이 단합이 더 잘 될 거야. 좋은 만남 잘 가지셨네.